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 고민할 시간에 글을 쓰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미. 일단, 그래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자기계발서랑 실용서적 읽어봤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서 의식적인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식적인 훈련이라는 건 내가 편안하지 않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명의 음악 학생이 있는데 이 음대 다니는 두 학생이 한 명은 연습하는데 맨날 새로운 곡에 새로운 곡조를 더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음악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엄청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다른 한 명은 그냥 하던 걸 맨날 하는 거예요. 바이엘 아는 게 바이엘밖에 없다. 바이엘을 친다고 하면 맨날 바이엘을 치는 거죠. 바이엘은 점점 더 익숙해지겠지만 체르니도 넘어가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이엘을 하던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고 같은 1만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새로운 노래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새로운 연주 기법 같은 걸 익혀온 사람이 실력이 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실력이 느는 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몇년 쌓이면 실력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실력이 좋아지고 세계 수준의 연주가가 되겠죠? 근데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연주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현재 있는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가는 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수 있고 코치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글을 쓴다는 분야에서 웹소설에서 내가 더 나아지려면 나의 의식적인 훈련은 어떤 거 해야 되는가? 지금 저는 매일같이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하루에 5,000자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자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어제의 5,000자와 오늘의 5,000자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적인 훈련을 할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최근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분야의 책이나 아니면 찾아볼 수 있는 게더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당연히 댓글이나 조회수나 매출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피드백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보고 아 이게 재미없다 아니면 이게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저 혼자 깨작깨작 쓰고 있는 이 신작이 재미있을 것인가? 라는 피드백 이거를 원래는 다른 작가님들이나 피디님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남의 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글을 보기도 바빠요. 피디님이 관심을 보인다면 이거는 내가 계약 따낼 글, 내 작업이 될 글이라면 피디님이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이익 관계자가 아니고 내 글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글에 그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내 글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건 최대한 많은 글을 빨리 써서 여러 루트로 조화라든지 문피라든지 독자님들에게 보여주고 그 독자님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연동률이나 조회수 같은 걸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신작을 연재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영상을 찍지 않았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글을 잘쓸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글을 더잘쓸수 있을까? 글을 무작정 많이 쓰면 당연히 글을 잘 쓰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생각했던 거에 의하면 자전거를 무식하게 많이 타도 자전거를 타는 실력이 늘긴 늘거든요. 이렇게 국토정주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확실히 실력이 팡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더 효율적으로 실력이 느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국가대표 출신인 자전거 코치님의 조언을 받으면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는데 확실히 빡센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 최대 심박수를 늘리는 훈련을 하고 자전거에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혼자서 매일 같은 길을 10km씩 왔다, 5km 갔다가 하는 것보다
지금이 실력이 월등하게 같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훈련을 웹소설 쓸 때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보다 웹소설을 잘 쓰시는 작가님들은 사실 그렇게 남의 글을 봐주고 피드백을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돈도 안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글을 읽어주실 분들은 결국 독자님들이신 거죠. 그래서 독자님들의 피드백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독자님들의 피드백을 하루에 한 편씩 받는 거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그럼 30편 쌓이면 한 달 이렇게 나는 좀 더 많은 피드백이 빠른 시간 동안에 필요하고 이 피드백이 일일이 상처받거나 흔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의식적인 훈련을 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실력이 좋아지고 싶은데 천천히 좋아져도 좋지만 이왕이면 빨리 좋아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 결론은 너무 뜬금없지만 에이징부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쓰면 지금 나의 얼굴 사진을 넣고 30년 후, 2050년에 나의 얼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50년에 나의 얼굴을 프로필로 만들어서 카톡도 바꾸고 바탕화면도 바꾸고 그래서 나이 든 쪼글쪼글한 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2050년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지금 악플 한 개 달린 거 아니면 재미없다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땐 진짜 별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지금 몇십 년 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패했을 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지금 직장생활 한 10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때 그랬나? 약간 이렇게 되게 별일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에서 보면 진짜. 그래서 지금 내 이 소설 한 줄 망해도 이번에 6화까지 쓴 거 연동을 안 좋아도 나중에 그게 2050년에 내가 보기엔 그게 너무너무 별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때 일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래의 내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그 사진 붙여놓고 그래 빨리 쓰자. 아 진짜 고지간대. 아 재미없다 어떡해 하고 고민할 시간에 이 재미없음을 어떻게든 써서 이번 편 쓰고 완결하고 다음 소설은 조금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 거지 같은 소설을 써서 피드백을 받아야 독자님들 솔직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안 쓰면은 피드백이 없잖아요. 내가 나아질 방법이 없잖아요. 약간 음악 연주하는 건 내가 혼자 재생해서 듣고 셀프 피드백이 되거든요. 이 유튜브 영상도 지금 첫 번째 찍는 게 아닙니다. 처음 찍고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약간 정리해서 다시 찍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녹화해서 혼자 보고 혼자 피드백하고 나아질 수 있는 건 혼자 해도 돼요. 그렇지만 웹소설처럼 누군가 봐줘야 그걸로 피드백이 되는 분야라면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써야 되는 동력은 결국 이거 이상해도 별거 아니다. 용서하자. 거지 같은 글을 쓴 나에게 나를 용서해주자. 이거 30년 후에 보면 의외로 괜찮을지도 몰라.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저의 나름의 결론은 지금 못 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래의 내가 과거의 불쌍한 작은 초라한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빨리 많이 써서 독자분들의 평가를 빨리빨리 받자 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요. 저의 의식적인 훈련이 잘 들어간지 어떤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